다사다난했던 2018년이 저물고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날 해돋이를 보기 위해 지역 명소마다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대구 동촌 유원지 해맞이 동산에 박재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박 기자, 그곳 표정 전해주시죠. 네, 2019년 첫 해가 떠오르기 직전입니다. 이곳 해맞이 동산에는 많은 시민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해가 뜨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의 해돋이 시각은 오전 7시 36분입니다. 이미 하늘에는 붉은 기운이 감돌고 있어 곧 새해 첫 일출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영하 3도로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가족과 연인, 친구들과 함께 이곳을 찾은 시민들은 저마다 소원을 빌며 새해는 행복한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해돋이 이후에는 희망의 풍선 날리기, 사랑의 떡국 나누기 등 다채로운 해맞이 행사도 열립니다. 대구에선 서구 와룡산 상리봉, 남구 상동교 신천눈치, 북구 암지산 망일봉, 수성구 천을산 해맞이 동산, 달서구는 와룡산 헬기장 등 14곳에서 오전 7시부터 해맞이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도 포항 호미곶 해맞이 광장 등 곳곳에서 새해 첫 해맞이 행사가 열려 많은 시도민들이 새해 소망을 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동촌 유원지 해맞이 동산에서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